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연말이 되면서 이제 슬슬 모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 시기에는 모임은 즐기면서도 건강을 지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이 관련 소식을 박현경 기자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아마도 많은 청취자들 또 시청자들도 이 바쁜 일정을 소화해야 하는 그런 시기를 지금 맞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요즘 연말 모임이 한창입니다. 오늘은 또 금요일이어서 오늘 저녁에 상당히 많은 송년 행사가 열리고요. 이번 주말을 시작으로 해서 각 단체들 또 동창회 송년 행사들이 연말까지 쭉 예정돼 있습니다. LA 한인타운과 다운타운의 각 호텔들 그리고 식당 등에는 연말 모임으로 북적이고 예약도 꽉 찬 상태입니다. 저도 어제 모임에 다녀왔는데요. 아, 네, 방송 기자협회 모임이었습니다. 저녁 때 모임을 가셨어요? 네네. 정식 명칭은 재미 한국어 방송 기자협회인데 이제 뭐 선배 후배 기자들 많이 만나서 즐거운 네.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더 기분이 좋았던 건 이제 이 협회 모임에서 그 올해 기자상을 주거든요. 네. 근데 저희 이황 기자가 아 그래요? 네, SBS 전영훈 기자와 함께 올해 기자상을 받았. 습니다. 키가 네. 커서 좋나? 그리고 또 그 경품 행사도 있었는데 네. 그 1등을 저희 라디오 코리아 또 이주헌 그 아, 카메라 그래요? 기자가 네 받았습니다. 뭐 받았어요? 근데 왜 나는 초청을 안 했을까? 기자가 아니시니까. 네, 우리는 가면은 많이 베풀 텐데. 네. 네. 근데 연말 모임에 이제 빠지지 않는 게 술이잖아요. 그래서 요즘 그 음주를 좀 과하게 하셔서 숙취로 아침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분위기에 취해서 술을 한껏 마시게 되면 다음날 숙취로 고생하기 마련인데요. 뭐 속이 메스껍고 배탈, 설사 등으로 화장실에 자주 들락날락 거릴 수도 있습니다. 속쓰림에 소화장애 그리고 두통까지 숙취의 주된 증상이죠. 전신 무기력 뭐 이런 게 오는 일들도 있고 네. 불안증을 겪는 일들도 있다고 합니다. 또 심장 박동수가 증가하는 것도 숙취 주요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아 두근두근하는 것도. 네. 박 기자는 아무렇지도 않은 거 보니까 어제 원래 박 기자는 술을 네, 마시지 않아요. 네, 네. 술을 마시진 않았습니다. 네, 네. 모임 다음 날 아침에도 좀 상쾌하게 일어나고 하루 업무에 지장이 없게 하기 위해서 이 술을 마시기 전이나 마실 때 좀 더 주의를 기르면 도움이 되는 것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먼저 모임에 가기 전에 음주 전에 먹으면 숙취를 좀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이 있는데요. 아하. 먼저 달걀이 있습니다. 네. 술을 마시기 전에 달걀 한두 개를 먹으면 숙취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달걀에 함유된 아미노산 L-시스테인 성분이 알코올 독소를 분해하고 빠르게 배출시키기 때문입니다. 달걀은 숙취 해소에도 효과적인데요. 특히 날달걀에 이 다량 함유된 메티오닌 성분이 손상된 간세포의 재생을 촉진하고요. 레시틴은 위궤양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바나나를 먹는 것 역시 도움이 됩니다. 바나나 먹으면 속쓰림과 위궤양을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이 바나나 한 개에는 약 450mg의 칼륨이 들어있어서 위산을 중화시키고 속쓰림을 좀 덜 느끼게 해서 도움을 주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그 위벽을 보호해준다고 많이 드시는 게 우유잖아요. 네. 예, 술 마시기 전에 우유는 괜찮아요? 네. 음주 전 마시는 우유는 알코올 흡수를 늦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유 속 뮤신 성분이 지방, 단백질, 비타민 A와 함께 위 점막을 실제로 보호하고 알코올 흡수를 지연시킵니다. 그렇군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이 과음한 다음날 빈속에 우유를 마시게 되면 칼슘, 단백질이 위산 분비를 촉진해서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피해야 하겠습니다. 맞아요. 이건 닥터도 절대 빈속에 그러니까 술 마신 후가 아니라 네. 그냥 아침에 공복에 우유 드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아. 한 잔 마시고 나오면 네네. 뭐 든든하다 해서 근데 그거는 위가 안 좋은 사람한테는 치명적인 거라고 우유를 마실 때는 뭐 시리얼에 말아 먹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복용을 먹어야지 네. 그냥 먹는 건 좋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또 물 많이 마시는 것도 추천되고 있는데요. 내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 그 이상으로 물을 많이 마시는 건 전문가들 거의 모두가 이 숙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동의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를 낮추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도 뭐 요즘은 예전처럼 이렇게 과음하는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이 맞아요. 네. 근데 과음한 다음 날로 먹으면 이제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을 좀 알아봐야 되겠는데 보통 우리 한국인들은 좀 매운 거, 매콤한 국물을 많이 찾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건 어때요? 사실은 이게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나옵니다. 술을 마신 뒤 라면이나 아니면 매운 국물을 먹는 경우 많은데요. 지방 함량이 높아서 소화가 잘 되지 않고요. 음주로 손상된 위에 자극을 주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나쁘다는 평가였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한국인들에게 해당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이 반대로 피자 같은 그런 느끼한 음식을 먹는 경우 아, 그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우 여기 미국 친구들은 미국, 다 피자랑 네. 햄버거 먹어요. 네. 해장으로. 네. 네. 근데 이 치즈는 산성을 띠는 식품으로 술 때문에 강한 산성 상태가 된 위장을 더더욱 산성화시킬 수 있어서 나쁩니다. 근데 이게 왜 해장 음식이 됐을까요? 피자하고 햄버거가. 예, 문화가 좀 달라서 그런 건지. 네. 그리고 또 숙취 해소에 효과가 있다고 증명이 된 과일도 있다면서요? 네. 배랑 라임 그리고 코코넛 워터로 만든 주스가 알코올 분해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인도에서 진행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건데요. 배, 라임, 코코넛 워터, 치즈, 토마토 그리고 오이 순으로 숙취 해소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연구진이 찾은 최고의 숙취 해소 음료는 배 65%, 라임 25%, 그리고 코코넛 워터 10%가 포함된 음료였습니다. 그래서 연구진은 라임, 배, 코코넛 워터를 섞어서 만든 음료는 숙취를 극복하는 데 최상의 음료라면서 여기에 더해서 치즈, 오이, 토마토까지 함께 먹는다면 숙취 해소에 더욱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섞으면 무슨 맛일까요? 근데 요새 숙취 해소제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네. 재미 한인 한 분도 여기 네. 젊은 분이 그걸 만들어서 지금 네. 세븐일레븐에서 지금 판매하고 있던데 예. 제가 이름을 잠깐 잊어먹었는데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요즘 많더라고. 뭐 헛개나무 추출액도 있고 뭐 여명 땡땡땡 뭐 이런 것도 많이 드시고 한국에서 만든 것들이고 네. 그것들 많이 마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근본적으로 술을 조금 마셔야죠. 그렇죠. 네. 네. 자 다음은 어떻게 보면 이 정신 건강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연말에 이제 캐롤이 흘러나오게 되는데 이 정말 연말 분위기 고조시키는 데는 최고죠. 네. 근데 이 캐롤이 늘 누구에게나 좋은 것만은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캐롤 듣는 걸 싫어한다. 이런 이제 또 기사가 나와 있네요. 네. 싫어한다기보다 좀 질린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듣는 게 힘들어지는 건데요. 뭐 듣기 싫으면 안 들으면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듣기 싫어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주민들이 있습니다. 바로 연말 장사를 하는 업소에서 일하는 직원들입니다. 맞습니다. 뭐 요즘은 그 리테일샵 가보면 하루 종일 캐롤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 사는 동안도 지겨울 정도로 나오는데 맞습니다.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괴로울 것 같아요. 네. 아무리 좋아하는 노래더라도 네. 사실 몇 날 며칠을 한 노래만 반복해서 들으면 질리잖아요. 그렇죠. 네. 물론 업소에서 같은 캐롤성 하나만 트는 건 아니니까 적절한 비유는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캐롤만 계속해서 듣는 거니까요. 네. 충분히 질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분은 혹시 캐롤 이제 지겹게 느끼신 적 없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즐겨 듣는 라디오 채널이요. 네. 오피셜 할로데이 뮤직 스테이션이에요. 네. 그 평소에는 그걸 잘 들었는데 그 땡스기빙이 오기 전부터 11월 초부터 막 그걸 틀어대니까 네. 아, 이제는 이걸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레퍼토리도 뻔하거든요. 네, 네. 맞아요. 저는 뭐 요즘은 뭐 별로 그렇게 라디오를 좀 잘 안 듣는 편이죠. 네? 저희는 뭐 라디오 코리아 오면 안 들으니까. 아 예전에는 참 그런데 이 캐롤들이 말이죠. 예전에는 왜 좀 낭만이 있는 그런 캐롤들이 많았거든요. 소프트하고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저 누굽니까 네킹 콜이라든지 네. 뭐 이런 사람들이 부른 노래들이 참 감미롭고 좋았는데 아 요즘은 너무 시끄러운 것 같은 느낌이 그쵸. 좀 들기도 하고 예전 캐롤은 막 목소리에서 눈이 내리는 것 같잖아요. 달콤하죠. 네. 딘 마틴 같은 분 이 가수들이 부른 노래들은 정말 묘한 그 저게 있거든요. 네. 네.
참 좋았는데 요즘은 너무 좀 시끄러운 것 같아서. 네. 근데 실제로 일을 하다가 너무 계속 나오는 캐롤에 질린 사례가 있습니까? 네, 멜 매거진에 캐롤에 질려버린 한 40살 남성 스토리가 실렸습니다. 올해 40살 션이라는 남성은 13년째 한 업소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13년째. 네, 연말 쇼핑 시즌이 가장 싫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손님들로 북적여서도 아니고 진상 손님이 와서도 아니고 추운 날씨 때문도 아닙니다. 넌스탑으로 끊이지 않고 흘러나온 캐롤 때문입니다. 그렇겠네. 하루 8시간 매일매일 캐롤을 듣는데요. 이걸 지난달 11월 1일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듣고 있다고 했습니다. 현은 지금도 이미 질려버렸는데 크리스마스 때까지 20일가량을 더 들어야 합니다. 아, 근데 뭐 캐롤도 종류가 많잖아요. 근데 특히나 많이 들리는 캐롤이 있는 것 같아요. 몇 개 있어요. 예, 있죠. 네. 돌아가면서 그것만 계속 리플레이가 되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이 션 같은 경우에 하루에 같은 캐롤을 대체로 최소 6번 이상 반복해 듣는다고 했습니다. 특히 유명한 몇몇 캐롤은 더더욱 많이 듣는 편인데요. 예를 들어서 머라이어 캐리의 All I Want for Christmas 맞아요. Is You. 이거 기네스에 등재됐잖아요. 네. 많이 나오죠. 네. 그리고 또 We Need a Little Christmas. 특히나 많이 들려오는데요. 네. 이 17살의 키아라 양은 지난주 업소에서 일하면서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가 몇 번 흘러나오는지 직접 세봤다고 했습니다. 어허. 그랬더니 일주일에 꼭 27번을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한 번은 음악 트는 기계가 고장나서 징글벨 락을 2시간 연속 계속해서 들은 적도 있다고 했습니다. 노이로제 걸리겠는데요. 네, 정말 미쳐버리는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이런 고충을 느끼는 사람들이 이 두 사람, 뭐 션이나 카이라 이런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닐 것 같은데 이들을 위한 전문가들의 조언이 있습니까? 네, 전문가들은 아니고요. 그렇게 캐롤을 연이어 들으며 일하는 직원들이 각자 자신은 어떻게 일을 극복하는지 공유했는데요. 네. 좀 다른 데 집중한다고 했습니다. 왜 우리가 어디 몰입해 있다 보면 음악 소리가 나도 좀 거의 신경 쓰지 않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일이든 아니면 손님과 대화를 하든 바쁘게 움직이다 보면 캐롤이 나오든 말든 좀 덜 거슬린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이렇게 캐롤 하나가 나오는 동안 내가 얼마나 많은 손님들을 도울 수 있는지 혼자 게임처럼 하면서 일하다 보면 캐롤이 지겹게만 들리지 않는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참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